오늘 기차 수첩은 뭐 가지고 오셨어요? 유럽 여행기 2탄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항공기에서 승무원들이 땅콩을 나눠주니까 예. 함께 타고 갔던 일행들이 다들 이게 그 유명한 그 땅콩이겠지 뭐 하면서 수근수근대면서 땅콩 봉지를 까먹었습니다. 예. 시일이 꽤 지났는데도 예, 역시 예. 관련된 재판이 끝났는데도 승객들은 땅콩을 보는 순간 비행기에서 그 험상 궂었던 재벌 2세의 얼굴을 바로 떠올리면서 수근수근하면서 승무원들의 얼굴도 그렇죠. 보고 그러더군요. 대한항공 땅콩 회항 사건 뭐 그 여운이 오래 가는데 예. 그 사건으로 끝이 났어야 되는데 요즘 들어서도 계속 제2, 그렇죠. 제3의 땅콩 회항 사건이 벌어지고 있어요. 다시 일깨워주는 사건이 몽고식품 명예회장 갑질 사건인 거죠. 그렇죠. 김만식 명예회장의 갑질이 몇 차례에 걸쳐서 폭로가 됐고 국민적인 비판이 일었고 소비자들은 불매운동을 갖다가 또 시작하고 예. 그래서 김 회장이 대국민 사과를 했습니다만 아직 뭐 전혀 진화되지 않고 있습니다. 뭐 내가 인간 조련사다 이렇게 하면서 머리도 때리고 엉덩이도 거저차고 폭행과 모욕적인 행위를 일삼았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제 네 번째 폭로자가 주말 사이에 또 나왔습니다. 네. 직원을 마치 종처럼 부렸다고 하는 건데. 그러게요. 사원을 가족처럼이라고 회사 앞에 써 있다고 제가 얘기 들었습니다. 창원 공장 앞에. 예. 근데 정작 자기 회사의 사실을 가장 실천하지 못한 사람이 그 회사의 명예회장이었던 거죠. 혹시 그분은 가족들한테 이렇게 좀 폭력적으로 아이들을 키우셨던 걸까요? 글쎄요. 의심하게 되는. 내가 인간 조련사다라면서 걷어찼다는데 정작 인간이 못된 그리고 인간이 되도록 따끔하게 교육을 받아야 할 사람이 바로 본인이었던 거죠. 그런데 또 웃기는 거는 그 인물이 2015년 대한민국을 빛낸 위대한 인물에 뽑혀서 대상을 수상했다는 거예요. 그래요? 예. 도대체 어디서 상을 줬나 봤더니 뭐 보나마나 뻔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만 역시 뻔하더군요. 언론사 몇 곳이 또 주관을 해서 주는 상이었습니다. 조금 낯선 이름의 언론사긴 예, 합니다만은 뭐 새땡일보 시사 땡땡땡 뉴스 뭐 이런 언론사들인데 또 어떤 언론사는 제가 유심히 이것저것 다 뒤져봤는데 여행에서 돌아와서 이 문제에 대해서 편집국의 부국장 이름으로 비판하는 기사를 쓰긴 썼어요. 예. 근데 기업의 이름은 몽고식품이라고 적어놓고 예. 갑질한 회장님 이름은 K회장님이라고 또 이름을 안 밝혀요. 회사 이름은 밝히고 오히려 회장 사적인 갑질의 성격이 강하니까 M식품이라고 해주고 회장 이름은 김만식 회장이라고 제대로 적어야죠. 왜냐하면 이미 김만식 명예회장이라는 그렇죠. 명예회장으로 회사에서 이미 어느 정도 나가 있으니까. 다들 언론에 김만식 명예회장이라고 적었는데 왜 이 회장님의 이름을 빼고 회사 이름만 정확하게 적었을까. 이 언론사는. 나중에 또 복사해서 갖다 보여주면서 자기가 봐줬으니까 광고라도 달려고. 설마요. 아닌가? 제가 너무 의심이 심한가요? 또 하나 짚고 넘어갈 것은 예, 예. 유명 기업에서 갑질이 벌어지고 이런 게 알려지면 다른 기업에게로 그 여파가 미친다는 겁니다. 그래요? 언론이 전혀 보도하지 않고 있는데도 요새 며칠 동안 SNS상에는 식품회사가 컵라면을 만들면서 외국 수출용은 건더기가 푸짐하고 국내 소비용은 허접하게 만들어서 판다. 고발의 글이 올라왔어요. 그래요. 이거 저도 뭐 보긴 했는데 이게 사실입니까? 그 모 라면 제조사의 컵라면 제품과 관련해서 예. 일본 수출, 중국 수출, 국내 판매 세 가지를 나눠서 비교한 사진이 돌고 있는데 그렇더라고요. 이건 죄송합니다. 2010년에 일본인 블로거가 비교해서 올렸던 글입니다. 그런데 이거 다시 올라오고 때만 되면 무슨 재벌 기업에 문제만 생기면 올라오고 하는 글인데 저도 다시 확인을 해보니까 그때 국내 소비용이 900원 선이고 일본 수출용은 1800원 선이고 예. 중국 현지 생산한 거는 1300원 선입니다. 그러니까 라면을 갖다 전부 다 이렇게 까서 그대로 비교해 보는 게 아니라 사실은 값이 얼만데 라고 하는 것도 같이 비교를 해줘야 되는 거죠. 이건 라면 회사에서 좀 억울한 게 있습니다. 예. 아무튼 재벌 기업들의 운명은 이렇게 얽혀 있어요. 한 회사가 잘못하면 줄줄이 영향을 받아요. 줄줄이 옛날 것까지 또 다 나옵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전경련이나 경총 차원에서 우선 경영진의 예. 윤리 회복 운동, 자정 운동을 예. 열심히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계속 곤욕을 치릅니다. 근데 이제 값이 다르다고만 할 게 아니라 수출 제품처럼 좀 푸짐하게 만들어서 제대로 서비스하는 게 옳죠. 그렇죠. 그게 맞습니다. 예, 예. 사실 컵라면에서 확실한 가격 차이가 나는 것이니까 오해의 소지는 분명히 있지만 지난 여름에 불만 제로라고 하는 방송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거기서 진짜 내수용과 해외 수출용 과자들을 값과 품질을 놓고 같이 비교해 봤을 때 역시 국내 시장 제품들이
과대 포장돼 있고 내용이 허접했다. 라고 하는 걸 확인한 바 있습니다. 자, 어떻게 보면 이거는 소비자들에 대한 갑질이에요. 기업들의. 맞습니다. 예. 또 기업은 그렇다 치고 국회의원 갑질도 요새 문제가 되고 있죠. 사실 우리 정치권은 사회 갑질 없애겠다고 지금 뭐 을지로위원회도 만들고 이러지 않았습니까? 을지로위원회라는 게 을을 지키는 길과 법의 노력. 이렇게 그 그렇죠. 을지로위원회라는 건데 지금 자기네 보좌관들한테 월급을 상납해라. 열정페이로. 돈과 노동을 갖다 그대로 뭐 갈취하는 거나 마찬가지인 국회의원들이 계속 고발되고 있습니다. 그렇더라고요. 지금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양쪽에서 4명이 나온 것 같은데 혹시 딱 이 4명뿐인가 이런 비리를 저지른 국회의원들을 모두 긁어모으면 버스 하나로 꽉 차고도 남는 거 아닐까? 그렇게 되면 어떡하나 참 뜨끔하네요. 아무튼 이 기회에 모두 커밍아웃하기를 바랍니다. 나중에 들키면 더 난리를 치겠습니다. 이 정치 지도자들이 자기 휘하의 비서관들에게 아유 목이 안 좋으세요. 예, 공무원 직급 5급 줄게 월급 따오. 뭐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요. 예, 정당마다 다 윤리위원회가 있고 윤리심판원이 있는데 이런 거에 예. 두고 있으면 뭐합니까? 예, 예. 자리 만들어서 괜히 봉급만 축내는 거죠. 프랑스 제가 다녀왔습니다만 프랑스 극우당 대표가 공직자 재산 신고를 했어요. 예. 근데 투명성위원회가 검토해 보니까 재산을 실제보다 확 줄여서 신고했습니다. 그 지금 검찰이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야당 대표인데. 그래요. 혐의가 입증되면 징역 3년에 정치인으로서 10년간 자격 박탈입니다. 프랑스 공직자 중에 사리라고 하는 공직자가 있는데 장관급. 예. 공무상 경비 지출이 너무 크다고 해서 징계를 받았습니다. 대통령령으로 6개월 공무원 자격정지입니다. 택시비가 왜 한 달에 5,600만 원씩 들어가냐 조사해봤더니 아들 택시비도 거기에 껴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래요. 당장에 처벌을 받았고 이제 검찰 수사를 또 받아야 됩니다. 결국은 좀 이렇게 사회적으로 가진 사람들 권력 가진 사람들한테는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야 되는 그럼요. 거고. 그럼요. 약자에게는 관용과 기회를 늘리고 가진 사람에게는 엄격하게 말씀하신 대로 도덕적 수준을 요구해야 되는 그렇죠. 거죠. 사회가 그렇죠.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 갑질 뉴스는 좀 그만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변상욱 대기자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기자 수첩이었습니다.